보험금의 눈이 멀어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죽인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혜 그녀는 누구인가? 1991년 인천광역시 연수동에서 태어난 이은혜는 생계가 어려운 가난한 장애인 부부 밑에서 자랐지만 2002년 러브하우스에 출연하여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효심을 보이며 시청자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이은혜는 원조교제를 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음 경찰에 붙잡힌 뒤 이후에는 수년간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신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소년부 재판에 회부된 것만 5번에 달한다고 한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20살에는 혼전 임신을 한 상태로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여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는데 확실한 건 그때도 제정신은 아닌 듯하다. 여튼 이은혜는 그 외에도 사기결혼, 보험사기, 과거 남자들의 의문사 등 범죄 정황들이 수없이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본론으로 돌아가 이은혜는 피해자 윤씨를 만나 2016년에 결혼을 하여 윤씨의 돈으로 인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구하지만 이은혜가 신혼집에 지인들을 불러 함께 살면서 윤씨는 보증금 300만원짜리 반지하서 홀로 월세살이를 하게 된다. 윤씨는 15년간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지만 이은혜의 지속적인 돈 요구에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탕진하였고 빚까지 손을 대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이은혜는 윤씨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윤씨 명의로 8억원 상당의 보험 다수를 가입한 후 수개월간 윤씨의 차량 바퀴에 일부러 구멍을 내고 음식에 복어피를 섞는 등 수많은 살해 시도 끝에 결국 윤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경 가평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망하게 된다. 이후 이은혜는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을 신청하였지만 윤씨가 보험 효력이 상실 예정인 7월 1일 단 4시간을 앞둔 시점에 사망한 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이를 이은혜가 각종 언론사에 제보하며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이은혜와 공범인 조현수가 도주 끝에 체포되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런 희대의 쌍년은 사형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